짤막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현재 코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그렇죠? 열흘간 코딩을 합니다. 코딩하면 소프트웨어 제작은 끝날 거예요. 웨어 골격하고 아마 상용 수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열흘 정도 해도. 그리고 그런 다음에 12월 달에 가능하면 시제품 하드웨어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웨어 설계. 설계 들어가는데 요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대략 한 열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열흘 정도 설계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시제품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제품도 굳이 뭐 큰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시스템 리눅스 머신하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정도로 스마트폰 워낙 스마트폰 성능이 지금 요즘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시스템은 요걸로 다 테스트가 가능할 정도가 됐죠. 그래서 1월부터 실제로 공항 인천공항에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 측하고 접촉을 해서 실제 테스트 가능할지 베타 테스트죠. 요걸 한번 추진하려고 해요. 요거는 서울에 있는 우리 팀 주피터 멤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멤버들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인천공항 갔다 왔다 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제주공항에서 테스트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좀 테스트 역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요 패턴 그대로 해서 다른 프로젝트들을 이 패턴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흘간 코딩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하나의 패턴을 구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큰 목표예요. 그러면은 그 패턴이 만들어지면은 이 패턴을 개발 패턴이죠. 개발 패턴을 다른 프로젝트에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프로젝트에 탕탕탕탕탕탕 중에서 그야말로 포드와 같은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 형식으로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상당히 재밌죠.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거, 뭐 금융이나 의료나 교통이나 물류나 이런 인프라를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 같이 콩콩 찍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량 생산 시스템은 뭔가 생산하는 어떤 패턴이 필요하잖아요. 그 패턴을 만드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자동 입출국 장치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어떤 측면이 중요하니까 기존의 인천공항에 자동 입출국 장치가 있어요. 입출국 장치에 비교해서 기술적으로 10년 정도 진보한 형태가 나올 거예요. 진보. 어떤 점에서 그러냐니까 기존에 인천공항에 있는 것은 법무부 DB를 이용합니다. DB에 개인정보를 저장해요. 개인정보라면은 지문, 얼굴, 그리고 뭐 손바닥 등등 여권 사진 등등등등등을 저장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 개인정보와 공항에 설치되어진 기계로부터 입력된 정보를 서로 비교해서 본인 여부를 판단하는 게 기존 방식이에요. 당연히 모든 시스템이 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무부든 공항이든 어디든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든 어떤 기관도 개인 국민의 시민 시민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였습니다. 시민의 개인정보는 누가 저장하느냐니까 시민 본인이 저장을 해요. 본인만 본인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공항은 홍길동의 얼굴도 모르고 홍길동의 이름도 모르고 홍길동의 나이도 모르고 홍길동의 성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홍길동이 홍길동이라는 걸 아느냐는 거죠. 그죠? 그 마술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블록체인이고 그 블록체인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픈에시밖에 없어요. 오픈에시 기술만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마치 마술처럼 아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이든 법무부든 그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0%
100% 신뢰 수준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만들 겁니다. 이거 코딩 열흘 걸릴 것이고 하드웨어 열흘 걸릴 것이고 이것을 바로 또 사업화 테스트를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이게 일종의 사업화 플랜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 상용 버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코드의 100%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코드의 일부분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결과물만 주로 공개를 할, 코딩 결과물 및 시연품만 공개하는 걸 하고, 그 코딩의 코드와 자체 상세 설계도는 일단 공개를 잠정적으로 보류할 거예요. 나중에는 다 공개할 겁니다. 2년 뒤에, 3년 뒤에. 2, 3년까지는 일단 공개를 보류하고, 이것을 사업화 플랜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사업화에서 수익이 좀 나와주면, 만약에 이 제품에 대해서 과연 인천공항에 설치된 것보다 10년은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단가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업화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 교육법인이죠. 교육법인의 설립 비용 로 충당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이 나올지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팔로잉 업을 바랍니다. 정말 이런 시스템은 법무부든 공항이든 어떤 기관도 어떤 시민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그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번에 우리 팀 주피터가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 거예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